안녕하십니까? 추운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게 겨울인가 봄인가 이렇게 혼동이 됐는데 오늘 정말 겨울이 왔습니다. 그래서 옷을 여미게 되고요. 정말 이 추운 겨울에 또 이렇게 기온이 계속 변하는 이런 시절에 여러분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저 중국에 있는 그 우한 폐렴이 아직 이곳까지는 안 왔지만은 우리 동네 지금 중국에서 돌아온 학생이 하나 있어서 지금 집에 감금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신학생인데 그 설 명절이 돼가지고 중국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공항에서 집에 가서 두 주 동안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집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지나다닐 때 보다 보면은 그 차가 그냥 있어요. 이제 아마 다음 주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폐렴에 대한 뉴스를 보느라고 우리 집이 좀 바쁜 것 같아요. 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렇죠? 우리가 늘 우리의 그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몸의 면역력이 튼튼해서 어떠한 질병이 오더라도 잘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건강 상태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36대학에 그 미술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과 교수들이 그림 그리는 것을 이렇게 제가 좀 유심히 보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 여러 교수님 중에 제일 유명하게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게 알려진 교수가 있어요. 제일 젊은 교수인데 그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은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이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고 있고 또 한국에 있는 유명한 화랑에서 그 그림을 항상 전시하고 있고 또 그 유명한 그 회사에서 그분에게 이 아르테리라고 하나요? 미술 그 작업실을 또 큰 거를 주어서 그것을 이제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은 36대학에서 잠깐 일하다가 자기는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림 그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36대학을 그만두고 다시 화실로 갔어요. 제가 이제 궁금해서 좀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그림이냐? 근데 그분이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은 컬러 밴드라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길고 넓적한 것을 그냥 이렇게 막대기를 계속 그리는 거예요. 화폭에다가. 근데 여러 가지 색깔을 동원해서 그리는데 흰색, 노란색, 파랑 빨강, 분홍, 주홍, 연두, 고동, 하늘, 검정 등등 여러 색으로 된 이 막대기를 그리는 거예요. 어떤 막대기는 똑바로 되어 있고 어떤 막대기는 좀 구부러져 있고 이런 거를 다 모아서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 화실에 갔었어요. 보여준다고 따라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큰 그 화폭에 작업하던 것들이 쫙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그리면은 그냥 쭉쭉 그리면은 뭐 하루에도 몇 개를 그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화폭 하나 놨는데 그거 하나 완성하는데 몇 달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시간이 걸리냐 했더니 색을 한 번만 칠하는 게 아니라 또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흡족할 때까지 그걸 칠해서 색을 놓는다고 그래요.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도대체 이 그림이 뭘 뜻하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그림을 그렸냐? 답이 뭔지 아세요? 답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냥 그림을 그냥 보세요. 보시고 떠오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해석하세요. 저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그림을 보고
너무 속이 시원하다는 분도 계시고 갑자기 마음이 따뜻하다는 분도 계셔요. 그 저는 아주 캄캄해요. 저는 아주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그 그림을 보면서 무슨 깨달음이 오나 하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겐 깨달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목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우리 교인 가운데 또 유명한 화백이 있죠. 안승윤 화백, 해리안이라고 우리 앤드루스에서 작업하시는데 작년에 우리 학교에 와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이 갔다 오셨죠. 그분이 그린 그림을 보면은 그냥 보면 알겠어요. 그럼 왜 그렇죠? 그러면 사람의 얼굴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내가 그림을 보긴 보지만은 그림을 볼 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뭐 설명을 해요. 뭐 이건 어떻고 저렇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또 그리고 음악회를 갔다 오면은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은 뭐 멜로디 들으면서 아 좋다 그러는데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깨달음 없이 살아가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도 많은 것 깨달음 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소년에게 이러한 특별한 복을 주셨는데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지식이 있고 명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상과 몽조를 깨닫는 게 나오는데 저는 명철이라고 하는 그 말이 영어로 뭐냐면 understanding이에요. understanding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 그런데 잠언 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잠언을 시작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명철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Understanding이라는 말이 나와요. Understand. 그런데 우리만 잘 못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도 많이 못 이해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못 이해한 거, 잘 못 이해한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른다. 제자들도 잘 몰랐고 또 제자 말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몰랐어요. 또 어떤 데는 아 내가 알겠다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또 알고 보면 또 모르고 있어요. 본다. 예. 여러분 본다는 말에 어떻게 본다는 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본다. 예.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런 말 아시죠? 예. 보긴 봤는데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보긴 봤어요. 눈으로 보긴 보긴 봤어요. 빛으로 보긴 봤어요. 근데 안 보여. 예. 그 이제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많이 하는데요. 예. 실험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숙제를 내줘요. 자, 여러분 이 비디오를 보시면서 여기 사람들이 계속 공을 던지는데 뭐 흰옷 입은 사람이 공 던지는 게 몇 번 나오는지 세어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비디오를 보여줘. 근데 한참 막 공을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질문이 뭐냐면은 여러분 비디오에서 고릴라를 보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고릴라를 못 봤대. 근데 한참 하는 동안에 고릴라가 왔다 갔어요. 나중에 돌려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뭐만 보고 있어요? 에, 공 던지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릴라가 와가지고 쫙 하고 싹 갔는데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보이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에 의해서 또 보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분명히 내가 아는 것 같은데 그 말 뜻을 몰라요. 한국말로 그러면 말귀를 몰아낸다. 그런 말이 말귀를 몰아낸다.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만지기도 해요. 그런데 느끼지를 못해요. 뭐가 도대체 뭔지.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본다 그러든지 안 듣는다 그래도 우리의 경험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깨달음은 지혜의 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르러 옵니다. 지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명철에 이르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고 그 지혜는 우리를 명철로 이끕니다. 다시 말해 그것이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잘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사용하셨는데 사실은 밖에 사람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잘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들로 하여금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신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설명하잖아요. 학생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아마 제 영어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질문을 하면 제가 또 어떻게 해요? 설명을 더 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자기들에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시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고 대답한 것에 대하여 훨씬 더 오래 남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불통,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말하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예.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무식하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는 말하는 사람이 알기는 아는데 말을 잘 못해. 예. 말을 못해가지고 전달이 안 돼. 세 번째는 듣는 사람이 무식해가지고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무식하진 않은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에 꽉 잡혀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리석합니까? 오늘 제가 학교에서 좀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제 수업에 들은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에 무조건 10분 동안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요. 네 과목 다 모든 학생은 한 학기 중에 10분을 발표하는 시간인데 오늘 어떤 학생이 나와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학생들 앞에 섰는데 딱
말 못하는 거예요. 보통 시에는 평상시에는 말은 하긴 하는데 그래서 막 말이 나오다가 말고 나오다 말고 막 이래요. 저같이 막 그렇게. 그래서 속이 아팠어요. 일단은 아이고. 그래서 막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말 좀 잘 나오게 해달라고. 근데 끝까지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두 번째는 발표하는 내용이 엉뚱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강의 시간에 다 설명을 자세히 했거든요. 그런데 정반대 방향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힘들었어요. 끝나고 났더니 막 질문이 물론 막 나오고 막 그거 설명하더라고. 사실은 오늘 발표를 세 명 해야 되는데 발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 발표하다 말고 시간이 돼서 끝났어요. 아주 정신이 사나웠어요. 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예. 어떤 것에 꽉 잡혀가지고 도무지 그걸 풀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사람의 속에서 악한 것이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또 이번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예.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말씀해 주시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숨겨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처럼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제자들이 수근수근대면서 우리가 떡이 있냐 없냐 뭐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면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그게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이군 하는 걸 늦게 또 깨달았어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거는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 어떤 때는 빨리빨리 깨달은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주신 그 비유 가운데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수확 때 그 포도를 수확을 받아가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농부들이 예, 그 소출을 수확한 거를 주지 않고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막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 주인이 안 되겠다. 아들을 보내면은 말 듣겠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아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은 야 아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냐면 아 그러면 와서 그 농부들 다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되겠지요 이렇게 자기들 입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딱 보니까 그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 자기들의 이야기. 눈치가 빨라. 거기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그래서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또 빨리 말귀를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초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이야기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봉사의 초장에 성전 정결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그 봉사의 마지막 순환 주간에 성전 정결케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두 번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거기서 성전 정결케 하신 다음에 거기 좀 언쟁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은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이룰 것이 일으키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이 문제가 더 커졌어요. 뭐라고? 근데 예수께서는 뭘 말씀하셨냐면은 자기의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결국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을 헐었어요. 십자가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 꽤 나오는데 보면은 그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에서 가장 학식이 뛰어난 정말 인품도 훌륭하고 학식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 다 갖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는데 말이 통이 안 돼. 말이 안 통해. 예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핀잔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말을 해도 너희가 잘 이해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높은 차원에서 말씀하시고 니고데모는 이 아래 차원에서 서로 어떻게 해요? 예, 빗나가고 있어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어요. 대화하다가 여자가 어? 그래요? 그러면 이 물 저도 주세요. 예. 그러면 목마르지도 않고 이 우물에 물을 길을 올 필요도 없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높은 차원의 물을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는 지금 무슨 물 이야기했어요? 우물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지금 대화가 좀 엇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이야기하시다가 제자들이 이제 마을에서 음식을 사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다가 깊은 감동을 받고 동네로 슉 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음식을 사왔으니까 선생님 식사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은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세요? 어? 우리가 없는 동안에 누가 음식을 갖고 왔나? 예수님 뭘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뭐예요? 그 여인에게 뭘 나눠주세요?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나눠줬어요. 제자들은 지금 한 끼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완전히 따로 놀고 있어요. 아까 그 여인도 당장에 자기가 마실 물, 집에 쓸 물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는 물을 이야기하고 계셨죠. 5장에 보면은요, 38년 동안 병든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가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안 보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여기 주여는 예수님인지 알기 때문이 아니라 선생님이란 말이죠. 예. 선생님,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실 수 있는데? 당장에 고쳐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뭐를 생각하고 있어요? 저 물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지금 고쳐주려고 오셨는데 이 사람은 뭐 생각하고 있어요? 아, 나는 저 물속에 들어가면 나를 저 물속에 넣어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잘 풀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거기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선생님이 나를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돌려서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뭐예요? 도와줄 수 있는 바로 6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으신 그 기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한참 이야기하다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에?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나사렛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나사렛에서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진짜 모르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대화가 끝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박사학위 논문을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오해, misunderstandings, 그게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제가 쓴 박사학위 논문도 그거랑 좀 연결되어 있긴 한데,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겠어요. 말씀이 자기 백성에게 오매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도 대화를 보면 또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그 모든 대화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 소경되게 하고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게 한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하고 모른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알게 한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가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저도 하면서 나도 깨달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0장 6절에 예수님께서 양의 문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로 5절까지. 그런데 10장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자고 문으로 안 들어가고 넘어가는 건 뭐예요? 도둑이다, 강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선한 목자는, 목자는 그 양들을 다 불러내고 뭐 양들을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양들을 이제 따라간다, 양들이 따라간다 그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감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7절부터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문이 곧 나다, 그 다음에 그 선한 목자가 바로 나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설명을 다 했는데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11절에 가면, 11장에 가면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맨 처음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오셔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그런 전가를 들었지만은 예수님은 일부러 시간을 지연하셨죠. 그냥 좀 지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랬어요. 그때 제자 중에 하나가 뭐라 했어요? 잠이 들었어요? 그러면 뭐 잘 됐네요. 금방 회복되겠네요. 여러분, 잠보다 더 좋은 약이 있어요? 잠보다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플 때요, 푹 자고 나면요, 안 아픕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장사가 다 끝난 다음에 가셨어요. 가가지고 마르다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마르다가 뭐라고 했어요? 아, 나중에 다 이제 예? 세상 역사 끝나고 그때 부활할 때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생각하셨는데, 내가 지금 곧 가서 어떻게 해요?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또 완전히 이야기가 지금 빗나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줄을 생각났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드디어 이 모든 답답한 그 캄캄하던 모든 상태가 해결되게 되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죠.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아마 우리도 맨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깨달음을 얻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몰라요. 오래전에 아마 1994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교회 사경회를 갔어요. 근데
그 사경회를 그때 사경회의 그 주제가 뭐였냐면 성령이죠, 성령. 근데 이제 합회에서 저보고 사경회 교재를 써서 모든 목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주문했는데 제가 극구 반대. 저 안 합니다. 그냥 좋은 책 있으니까 그냥 씁시다. 제가 고집이 세가지고 교재를 안 썼어요. 안 쓰고 그냥 먼저 나왔던 책을 사용하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 사경하는데 성령을 먼저 받아가지고 가서 사경을 해야 되지 가서 말로만 그냥 하면 될까? 그런 생각이 부득 들었어요. 제가 성경 보다 보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더라. 그래서 제가 이번 사경에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몇 달 동안 기도를 엄청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마음속에 사경회를 일요일 아침부터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교회도 일요일 아침에 사경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그렇게 해서 전화를 그랬어요. 목사님, 일요일 아침부터 사경회 하면 안 됩니까? 그 목사님이 황당해가지고 목사님, 일요일 아침에 사경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긴 한데요. 교회 직원에다가 한번 말씀만 해보세요. 그래서 교회 직원이 안 된다 그러면 그만두시고 하여튼 일요일 아침부터 합시다. 이렇게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한 주일 후에 전락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 직원회에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세상 역사에 일요일 아침부터 사경회 한 아마 그때 뭐 전도 없었고 후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경회를 했어요. 사경회 하는 동안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뭐 저도 놀라운 경험을 했고 교인들도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뭐 저는 뭐 유창하게 뭐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재미나는 이야기를 막 구수하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성경책만 펴가지고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데요. 뭐 몇 장 몇 절 계속 그것만 했어요. 근데 그때요 한 주일 동안요 제가 남바에 자신이 없거든요. 숫자에 자신이 없어요. 전화번호도 못 외우고 한 사람인데 한 주일 내도록 몇 장 몇 장 몇 장 몇 장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려운 이야기 한 것도 아니에요. 심플한 이야기 했어요. 안식일 이제 끝났어요. 뭐 거기 이야기가 반 있는데 그냥 줄여야 되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점심을 먹는데 집사님 몇 사람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 남편도요, 장로고요, 저 교회 나온 지 수십 년 됐는데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서. 그 제가 무슨 말을 잘한 게 아니에요. 예. 성령께서 감동하신 걸 받은 거예요. 이제 제가 알았어요. 너무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설명을 더 잘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이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후에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죠.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근데 권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힘이라는 말이에요. 힘. 영어로 파워예요. 그 파워라는 말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힘. 힘 좋다. 힘. 근데 힘 속에 뭐가 들어있냐?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속에 아,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말했다 하는 데다가만 사람들이 치중해요. 그럼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시면 그 방언으로 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말했는가가 중요해.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더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놀라운 깨달음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긴 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깊은 깨달음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일곱 교회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 끝날 때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라인 하나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알아들으라는 말이죠. 제가 러시아에 처음 가서 제 마음 가운데 러시아어를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려고 하면 좀 가깝게 전하려면. 그래서 가는 날부터 러시아어 방송을 틀어놨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다 그냥 맨 처음에는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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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요 말처럼 들려요. 러시아어가 말처럼 들리기 시작. 말처럼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 이제 말같이 들리는 거예요. 아 저것도 말이구나. 예. 그런데 제가 그때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러시아어는 한국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엉뚱한 생각이. 러시아어는 한국어와 다를 게 없다. 뭐만 다르냐면 발음만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발음하는 것만 잘 배우면 된다 생각 들었어요. 나중에 듣다 보니까 발음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어요. 또 듣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집에 가다가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아이들이 러시아 말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목사님 러시아 말 알아들으세요? 나 몰라. 또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 했냐면 목사님은 스피온이에요. 스피온. 그 스피온이라는 말이 러시아 말로 스파이야. 스파이. 우리가 말하는 걸 스파이하고 있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 잘 못 알아듣는데 니네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단어를 몇 개는 알겠다. 예. 그러다가 어느 날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요. 계속해서 맨 처음에는 깨달음이 없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그걸 알기 위해 듣다 보면은요 언젠가 언제 깨달음이 올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동안에 놀라운 역사가 생길 거예요. 근데 그냥 머리로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내 삶으로 깨달아지는 것이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 완전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진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죠. 말로는 막 할 수 있어요. 예. 립 서비스. 제가 항상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로서 뭐만 해요? 립 서비스만 해. 가장 두려워요. 예. 립 서비스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그 깨달음이 오는 그런 경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깨달음이 성령을 통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